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김미소 교수라고 합니다. 구호 같죠?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쓰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지금 이번에 가을 10월 달에 저희 가을 진짜 뭐 이렇게 눈 깜빡하니까 슥 지나가 버렸잖아요. 저는 진짜 놀랐거든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가을이 짧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까 김기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기온 때문이죠. 이상기온은 왜 일어나죠? 아까 벌써 다 얘기해 주셨죠. 화석연료 쓰고 온실가스 쓰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점점 이상기후가 심해지는데 제가 라떼는을 얘기를 하면 저희 어릴 때는 이상기후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환경을 보존해야 돼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매일매일 살면서 좀 무서워요.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당장 내년엔 또 날씨가 어쩌려고 이러나, 코로나 말고 다른 건또 뭐가 터지려고 이러나. 여름에 기억나세요? 저희 진짜 엄청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여름이 또 오면 어떡하지 하고 무서울 정도였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유럽에 100년 만에 폭우가 와서 막 마을 전체가 쓸려나가고 그 기사가 계속 뉴스에 나왔었죠. 이게 다 이상기후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바로 쓰레기를 주웠죠. 쓰레기 주워서 어디다 넣을까요? 우리 쓰레기통이 종류가 많죠. 요거 뭘까요? 에너지 재활용하는 거. 저희 요일마다 나가서 재활용하시는 분, 네. 네, 아파트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모아서 다시 쓰려고 하죠. 그리고 뭐 보면 헌옷수거미라서 저희가 입었던 옷도 다시 쓸수 있도록 에너지 아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들을 하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원만 아니고 이렇게 물품, 물건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게 벌써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술 이름이에요.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것처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영어로도 제가 한번 써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에너지 수확 기술이라고 돼요. 하베스팅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저보다 빠르신데요? 네. 하베스트는 영어로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술이고 말을 그대로 하면 수학이라는 건,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다들 보셨네요. 혹시 화가 이름 기억나세요?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서는 곡식을 수학을 하는데 저희는 진짜 똑같아요. 널려 있는 에너지를 수학을 할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수학을 할 거냐? 지금 손 들어주시잖아요. 이손들때 무슨 에너지 있는지 아세요? 운동 에너지. 움직이니까.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 오늘 걸어오시는 동안에 그때도 운동 에너지, 걸은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그냥 어디로 갔죠? 사라졌죠. 얘네를 전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고요. 에너지 하베스팅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할 때 나오는 소리,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목소리. 그다음 저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컴퓨터 노트북 말씀해 노트북 잘 보면 소리 덜덜덜덜 나죠? 소리 안 나면 좋겠는데, 진동. 이런 애들을 다 전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태양 전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태양광? 태양이라는 것도 태양빛도 저희가 전기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바람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파도의 힘도 바꿀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걷는 거, 소리 내는 거 전부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이 기술이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기술이 그냥 두면 버려지는데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왜 필요할까요? 물론 친환경적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는 것들은 위급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딘가에 갔는데 지금 여기 핸드폰 보이세요? 배터리 1%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위급 상황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꺼지겠죠. 이럴 때 배터리를 갈 수도 없고 충전하는 케이블을 어디 꽂을 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 답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내가 핸드폰을 막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제가 목소리를 아 하고 내면 얘가 전기가 안에서 생길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쓸수 있고요. 특히 밑에 보시는 거는 군인들인데, 군사들 경우에는 특히나 더 뭔가 다 짊어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위급 상황에서. 요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베스팅이 어디 필요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저 이게 일상생활이죠. 위에 보시는 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게 신발 아래쪽에다가 건강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걸 넣어줄 수가 있어. 그럼 이 센서는 배터리나 뭔가 전기가 필요하죠. 그때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걸 해주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건강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슈즈라고도 하고 뭐 스마트 신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보자면 심장 박동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아니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심장이 아플 때 심장 박동기라는 거를 인공적으로 몸 안에 넣어줘야 돼요. 몸 안에 넣어주려면 개복 수술이라 해서 개복이 뭐냐면 몸을 이렇게 찢어서 안에 넣어야 되죠. 정말 무섭죠. 저는 정말 무섭거든요. 수술이 정말 무서운데 이런 걸 넣어줄 때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가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수술을 해야죠. 꺼내서 배터리 바꿔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명이 굉장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저희 생명과도 바로 연결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뭘까요? 네, 다리죠, 다리. 아, 제가 요 앞에 거 말고 뒤에 있는 거. 다리가 저희가 지나갈 때 보면 별로 안커 보이는데 여기 보이세요? 요게 사람의 사람. 요만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큰 다리나 건물, 우리 지금 있는 건물에 안에 균열이 막 생겨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눈으로 가서 어디 균열 생긴 데 없나 보는 건데 다리 같은데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직접 봐야 돼요. 엄청 위험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센서를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걔네도 결국에는 전기가 있어야 센서가 돌아가겠죠. 그때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있어주면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게 센서의 하나예요. 센서가 에너지 하베스팅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용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한 것도 줄일 수가 있겠죠. 저희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건좀 재밌는 건데요. 이게 바로 브라질의 페이브젠이라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고요. 이 회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하는 회사예요. 작은 회사인데, 이제 좀 작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런 회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브라질에 있는 한 마을의 축구장에 왼쪽 위에 보시면 바닥에다가 에너지 하베스팅 모듈이라는 걸쫙 깔아요. 그래서 여기 뭐뭐 들어있냐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닥을 누르면 눌렀을 때 전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전이라고 부르는 애하고 그다음에 태양전지를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낮 동안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움직임 이걸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주고요. 그다음에 태양. 강한 태양이 왔을 때 얘를 전기로 만들어주는 거. 이두 개를 잘 쓰고 있다가 밤에 저희가 전기가 부족할 때 불을 켜는 데 쓰는 거죠. 요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듈 설치하는 것부터 실제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에너지 하베스팅은 좋은 것 같고 어디 쓰이는지 봤는데 그럼 어떻게 소리를 전기로 바꾸나요? 재밌는 컨셉들이 있어요. 앞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전은 앞은 누른다, 전은 전기.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왼쪽에 있는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영어로 써 있는데 피에르 퀴리. 피에르 퀴리 마리 퀴리의 남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고 천재적인 분이 있어. 이분이 누르면 전기가 나오는 이 현상을 발견했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쓰이다가 저희 병원 가면 초음파 하잖아요.
그 안에도 앞전이 들어가 있고 라이터 킬 때도 앞전이 들어가 있고 각종 정말 생각할 GPS에도 앞전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도 바로 앞전이라는 걸 써서 소리를 전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 뭐죠? 겨울에 정전기. 정전기도 정전기 뭐냐면 정전기 머리 막 부비면 전기 나오죠. 그 부빈 힘으로 전기 만들어주면 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찰 에너지 하베스팅.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자석. 자석을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고 흔들면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 그래서 또 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저는 신소재를 하니까 앞전 신소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 소재 중에 하나고요.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는 누가 할까요? 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신소재 공학,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계공학과에 계신 분들도 하시고요. 전기전자공학. 왜냐하면 전기 만들었으니까 회로도 필요하거든요. 회로도 필요한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잘 생각해보면 건설 환경에서도 필요하고 아까 교통에다가 교량에다 붙였잖아요. 센서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스마트 의료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의상 디자인과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로봇 공학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심 있는데 에너지 하베스팅 나중에 연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에너지 하베스팅 하려면 신소재 연구해야 되나요? 신소재 연구하면 저는 좋고요. 저는 대환영인데 꼭 신소재 하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연구를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세상에 기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 수학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게 과연 유망한 직업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거 N사의 지식백과에 가니까 에너지 수학 전문가, 임금 수준 매우 높음, 전망 매우 좋음 써 있어서 요거 학부형님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네, 캡처해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는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 있지만 작년까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저희 당시에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를 같이 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버려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쓸수 있는지, 왜 다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제 김미소 교수님과 함께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토크쇼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 들어주셔서 네, 저희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강연했던 에너지 하베스터, 저희 에너지 농부라고 많이 부르는데, 에너지 농부 김미숙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사전 설문조사에서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니까, 박사님은 선생님이세요? 과학자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과학자냐? 과학자라면 어떤 과학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흔히 대학 교수라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꾸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종류가 많아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에 있는 분들과 연구소의 차이는 연구소에서는 좀더 박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고요. 대학교에 가면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한다라는 게좀 다른데, 저는 과학자이고, 선생님이고, 네, 전부 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신소재,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위한 소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학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과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소재를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지. 둘 다예요. 네. 아, 이것도 둘 다인가요? 왜냐면 저희가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려면 우선 소리를 잘 이해해야지 소리가 약한 소리인지 센 소리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연구를 해야만
얘를 전기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에너지 자체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신소재 공학자니까 좀 더 신소재에 좀 중점,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좀 써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소리가 들어와도 더 많은 전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율이 있는 소재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강연에서 주셨던 교수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과학하고 공학하고의 차이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에너지 자체에 대한 공부, 에너지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공부와 연구도 하시면서 하지만 그것으로 기계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네. 네. 그 소리 같은 경우는 또 기계공학 중에 소리공학자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제가 목소리가 얼마니까 전기에너지로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계산도 해주시고요. 제 소리를 이제 측정도 해주세요.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융합 연구라 그래서 다 같이 일을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소재를 제공하고요. 저희 소재에 쓰면 훨씬 더 전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어느 분야를 연구를 하던 그 딱 이렇게 분리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저번에는 나무를 이용해서 신소재를 만드는 나무에서 신소재를 막 발견해서 만드시는 그런 과학자님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신소재 하시는 분이었는데 에너지를 수확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과학자이신 거고요. 그러면은 신소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에너지와 관련한 분야를 그 선택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라고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솔직한 대답은 그냥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게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막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아도 끌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연구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이름 자체에서 오는 게 뭔가 이렇게 환경 프렌들리하고 뭔가 친화적이라고 환경 친화적 에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래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유망할까 아닐까 너무 좋을까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에너지 문제랑 관련 있는 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 어릴 때부터 사실 환경 문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아까 강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저희 좀 더 빨리 연구를 열심히 해서 기술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고 이제 도움이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빨리 좀 급한 마음이 드는 때인 것 같아요. 워낙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요. 네, 미세먼지도 심하고.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어릴 때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환경을 지키는 막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화를 봤었어요. 네, 네? 영화를 하나 봤었어요. 네. 네. 어릴 때 본 영화들이 또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예전 아주 옛날 영화인데 펠리칸 브리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게 굉장히 환경을 막 해치고 이러는데 막 변호사랑 환경단체 뭐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멋있게 하는 거 보고 환경 문제 관심 있으면 그렇게 멋있게 되는 줄 알고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도 계속해서 뭔가 책임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보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사님 지금 충분히 멋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멋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 앞에 하셨던 과학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자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에너지 과학자가 되려면? 에너지 과학자가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에너지 공부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수학과학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되게 반전일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어릴 때 음악하려고 음악을 쭉 하려고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 문과학교 가고 네, 대학 때부터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그럼 막 되게 돌아서 가는 거 아닌가 할 텐데 모든 것이 다 쌓여서 지금은 음악했던 그 소리를 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환경 문제에도 관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코로나 좀 나아지면 그냥 많은 경험,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다른 강연도 들어보시고 저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 또 해보시면 되고요. 그냥 많은 경험을 뭔가 요거 꼭 공부하세요. 뭐 수학의 정석의 몇 페이지를 공부하세요. 이런 거보다 지금은 정말 많은 걸 흡수해서 경험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네. 네, 일단 제일 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네. 맨 처음에 수학 과학도 중요하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수학 과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수학이나 과학은 그냥 이공계 쪽으로 뭔가를 하시려면 그게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렇지만 예, 네, 수학 과학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릴 때 음악가가 꿈이셨다고. 네. 네. 근데 그게 또 지금 도움이 돼서 소리에 대한 것들이 접목해서 공학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도 저도 어릴 때 나 과학자 될 거야 그러면서 나 과학자 될 거니까 나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면 되지 딴 거 뭐 할 필요 있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네. 다양한 것도 많이 보시고 여기 과학관에도 오시지만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보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모님들 꼭 저희 자녀들을 네, 많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거 얘기하면 어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과학자의 삶을 딱 과학자가 뭐 해요 이러면 막 이만한 안경 쓰고 실험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이슬 비커 만지고 이럴 것 같잖아요. 과학자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건 또 반전인데 영어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막 글도 써야 되고요. 저희 논문 쓸 때 다 영어로 쓰거든요. 논문 쓸 때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돼요. 예쁜 그림,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럼 과학자가 아니고 그림 잘 그려도 과학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살려서 과학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영어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강연하셨던 그 선생님들도 항상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도 정말 잘해야 되고 국어가 바탕이 돼야 영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도 잘하셔야 되고 영어도 잘하셔야 되고 처음에 이거 만능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어렵네요. 그냥 하고 네. 싶은 거 열심히 하시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과학자이면서 또 교수로 또 다양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좀 일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 인상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힘든 면이 있는데 매일매일 또 재밌고 신기한데 제일 신기한 건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외워서 배웠는데 실험으로 진짜 되면 사실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 진짜 돼? 뭐 이런 거. 뭐 배우긴 배웠는데 중력 뭐 이렇게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진짜 떨어진다, 잠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 많아져요. 아까 그 나눠드린 것도 누르면 전기가 나온다는데 잘 생각해보면 왜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소소하게 큰 기쁨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여성과학자잖아요. 아직은 저희가 여성과학자가 막 엄청 많진 않거든요. 아직 많은 분야면 한 10%, 20%고 아직은 적다 보니까 좀 오해를 받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이제 누구 박사님이 오신 데 이래서 갔는데 저인지 모르고 다른 관계자인 줄 알고 저쪽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혼자 기다리다가 네 저도 과학자인데 그래서 안경 끼고 남자분이고 좀 이런 분들 기다리시니까 그럴 때 저는 좀 짜릿한 것 같아요. 반전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연계열, 그러니까 과학 쪽에는 여성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이게 공학 쪽으로 가면 10% 더 적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과학자 그러면 저기 계신 저 아버님이나 지금 저분도 과학자신데요. 이렇게 딱 안경 쓴 남자분.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과학 쪽에 계통이 계시지 않나요? 아, 공학 쪽에 계시나요? 아, 봐요. 네, 공학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박사님도 교수님도 그렇지만 예, 가면은 아, 뭐 저기 대학원생은 옆으로
옆으로 계시라든가. 그 정도로 어리게 보진 않고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좀 있어서, 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여학생이 더 많은데, 여학생들이 좀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학원생들은 여학생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학부생들도,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처럼 적은데 나만 혼자 여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생활하는 면에서 내가 여잔데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네. 남학생들도 기회 많아요. 네. 네. 우리 여기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학생분들, 뭐, 기죽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 예.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 그냥 꾸준히 계속 가지면서 더 열심히 하시면 하고 싶은 거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마찬가지로. 사전 질문에, 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혹시 차별받으신 적 없는지. 좀 전에 이미 대답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의외로 과학 분야만큼 공평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과학 분야는 저희가 결국 과학 결과로 얘기하고 공학 결과로 얘기하다 보면 연구 결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수적으로 적어서 살짝 조금 아직은 생소하고 좀 조금 새롭다, 이런 사람도 있었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신기하게 보는 시선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서로 같이 어떻게 더잘 해나갈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여성이니까 이러네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오히려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데, 이렇게 농담을, 이게 기록이 남죠. 저희 과에 지금 30명 교수님이 계세요. 신소재공학과에. 제가 첫 번째 여자 교수고요. 그러니까 다들 오, 신기한데,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분들이 힘드시다고, 네. 맞춰주느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들은 많았어요. 예전에 가보니까 뭐 건물에 남자 자식만 있다든지, 왜냐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그런 걸좀 건의해서 고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게 차별이 아니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사회에 나와서 과학자가 되셨을 때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의 첫 번째 여자 네. 교수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 여학생들이 앞으로 진짜 뭐 공학자, 과학자가 돼서 뭐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했을 때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려면 교수님이 정말 잘하셔야 될것 네, 좀 같아요. 네. 부담되긴 하는데, 사실 오늘도 이런 자리에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과학자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미 또 좋은 분들 많이 모셨다고 하셔서 되게 기뻤어요. 네. 그러면 자,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셨을까요? 저 사실 최근에 이렇게 이공계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일이 몇번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이 저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심 생겼어요. 저도 이공계 겁났었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아,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게 있고, 또 뿌듯함?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연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차고. 그래서 더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부담스럽게나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더 하게 되는 것 네. 아, 역시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같아요. 거가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수님도 얘기 듣는 칭찬 거. 좋아해요. 네. 과학자이자 교수의 눈으로 봤을 때 과학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 또는 소양 무엇이 있을까요? 의심하는 버릇? 이게 뭐냐면 호기심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앞전이 아까 누르면 전기 나온다 그랬을 때 진짜인가? 그동안 100년 동안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발견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관심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전그 의심하는 버릇이 제일 최고라 생각하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애정, 열정,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끈기. 사실 이게 좀딱 하면 막 뛰면 바로 땀나고 이런 것처럼 과학의 결과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어둠 속에 있는데 갑자기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겪으려면 좀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의심하는 버릇, 호기심. 네. 네. 호기심, 의심하는. 이거 왜 이러지?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꾸준히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필요한 직업일까요? 라고 있는데, 아까 N사에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네. 미래 예상 연봉도 높고, 전망도 좋은 직업. 예. 네. 그, 이거보다, 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의심해야 한다. 자꾸 의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 이런 것 중에,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자, 지금 받을게요. 네.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궁금하신 것들, 그런 거 이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 저의 강연 내용에 의심하신 내용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혹시 에너지 하베스팅이 우주에서도 작용하나요? 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와. 네, 에너지 하베스팅이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항공과에 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공에 왜 필요하냐면 비행기는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센서를 꺼낼 수가 없어서 비행기나 우주선 안에 센서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필요한 에너지 하베스팅 하려고 했고요. 사실 우주 환경은 저도 그러니까 아주 잘 알진 않지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온도도 막 높다가 엄청 낮다가 막 그 추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추운 곳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곳에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저희 사실 연구하는 거에 가장 키워드예요.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요즘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뭐 ESG 경영이라 해서 기사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더 이상 성능만 좋은 소재 필요 없고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데 그 앞전 소재가 예전부터 잘 쓰인 게 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납이 없는 앞전 소재 쓰는 거를 법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한테는 큰 숙제가 내려진 거죠. 친환경적인 소재로만 에너지 하베스팅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또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어디까지 기술이 됐는지 체크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기업 쪽에서 많이 먼저 투자를 하세요. 의외로 오히려 신생 기술이라서 스타트업에서 시작할 것 같지만 저희가 알만한 그 대기업들 거기서부터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투자를 어느 시점에 해서 같이 들어갈 것인지 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모녀분께서 너무 핵심 질문을 딱 짚어주셔가지고 가장 좀 생각보다 제일 빠른 소재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학자셨거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이거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을 짚어주신 건데 사실 저희가 내는 에너지 하베스팅 파워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작은 데만 필요한 에너지들이 꼭 있어가지고 수요는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크기마다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크기마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다르지만 또 하나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진동이 많이 쓰일 수 있어 진동이 성능이 제일 좋아도 진동을 쓸 수 없는 환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들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제약을 고민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 성능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래 쓰기엔 진동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리는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얘는 또 에너지가 좀 약한 편이고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걷거나 뛰거나 뭐 근육을 움직이거나 이럴 때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라 저희 이 인간의 몸이 참 잘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앞전 실 같은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이라는 게 실로도 오늘 드린 건 세라믹이고요. 그러니까 또 실로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전으로 먼저 전기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저장해 주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하베스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저장한 거를 전송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서 불이 진짜 막 마을 전체에 켜지는 거는 회사에서 좀 과장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와이어로 연결될 때도 있고 그 저장한 애를 그대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약간 저희가 왜 기름 같은 거 통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넣는 것처럼 주유할 때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저장 매체가 있으면 그걸 옮겨서 쓸 수가 있으니까 낮에 모은 애들을 이동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 올라왔던 질문 중에는 버린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다시 쓴 에너지. 다시 쓴 에너지가 소리를 전기로 바꿨다면 전기가 이제 쓰고 남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통 전기가 남는 걸 또 전기로 바꾸는 건 아니고 남으면 남은 애들은 그냥 쓰면 되고요. 전기 쓰면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열. 폐열을 다시 전기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섬 쪽인데 제가 지금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아예 그 지자체에서 폐열을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를 법적으로 해놔서 그만큼은 무조건 폐열에서만 전기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리사이클링이 되면 정말 좋겠죠.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해서 얻은 전기를 개인이 돈 주고 팔 수 있나? 네. 네. 저기 아마 태양전지에서 보신 것 같아요. 태양전지 아마 그 태양광 패널 지붕에다 설치하고 개인이 설치하면 그거 가질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제가 하는 그 넓은 범위에서는 태양광도 에너지 하베스팅이긴 하지만 에너지 하베스팅 뭐 이렇게 제가 뛰는 걸로 만든 전기를 사고 파는 건 아직 법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뭐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지 않을까요? 많이 뛴 사람 많이 팔 수 있게. 근데 가정용 태양 네네. 저희 집도 베란다에 그 태양광 패널 해놨는데 그거 한 달에 몇천 원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생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 정도 돌리는 거는 그걸로 이제 감면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열심히 뛴다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만들 수 그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광고에서 막 IoT 센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저희가 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은 IoT 센서를 움직일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 작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인데 사고 파는 것보단 본인이 빨리 쓰는 게 네. 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전기 네네. 써서 전기요금을 나가는 거를 네. 내가 만들어서 아낄 수 있다. 네. 그게 더 빠르겠네요. 네. 자, 또 마지막 질문인데 교수님 말고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는 다른 여자 과학자도 있는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훨씬 뭐 네, 다양한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국내에도 에너지 하베스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분 비율이 아직 적은 편이긴 해요. 뭐 소재라든지 기계공학은 다양하긴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의상공학 하시는 분들, 의상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공부를 하시죠. 에너지 하베스팅 뭔지 알아야 내 의류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패션쇼도 해요. 에너지 하베스팅 패션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뭐 입는 것도 해보라고 하는데 네, 저는 네, 모델로는 안 나서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에너지 하베스팅 여성과학자가 맞냐라고 하면 진짜 멋진 분들, 약간 떠오르는 과학자들 중에 여성인데 에너지 하베스팅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 년 전에 큰 국제학회 할 때 여성 과학자로만 6명을 기조 강연이라 그래서 학회 가면 제일 큰 강연 하는 데서 딱 각국별로 한 명씩 와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막 멋있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습니다. 예,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맨날 그 대학생분들하고 같이 지내시다가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예, 소감과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조언,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이 자리에서 직접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근데 저는 사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오늘 제일 긴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게 나중에라도 혹시 잘못 영향을 주면 어쩌나 하고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근데 오늘 막 질문도 해주고 이래서 너무 고마웠고 학부모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이랑 과학이 좀 생소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뭔가 문자가 다르죠. 국어는 읽으면 되고 영어는 뭔가 단어니까 알겠는데
얘는 뭔가 처음에 모르면 겁먹기가 쉬운데 한번 보고 알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계속 보면 그 규칙이 보이고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네, 풍요롭게 같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김미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